명령문 봐라.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라. 너는 보이니? 한자 효라는 한자가 보이니? 요거 동격. 여러분은 또한 보이니? 잉어 검은 고 부채 보이니? 그리고 칼프라고 했는데 잉어는 단수 복수 다 똑같아. 단수도 칼프, 복수도 칼프. S 안 붙여요. 이런 종류의 그림은 불려진다. 문자도로. 여기 지금 수동태지? 원래 문장이 뭐였어? 요거였지? 봐봐. People call. 사람들은 부른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문자도로. 오형식이잖아. 목적어가 일로 갔지? 동사. is called. 수동태로 바꿨지? 문자도 목적보호 그대로 내려왔지. 그래서 여기 목적보호라고 적은 거고. 그리고 그것은 유형이다. 민화의 유형이다.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인기가 있었던 민화. 조선시대 후기에 인기가 있었던. 다시 한번 해서, 이런 종류의 그림은 문자도라고 불려진다. 그리고 그것은 민화의 한 종류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문자도에서 한자가 있습니다. 동물 또는 물체, 물건을 갖고 있는. 그리고 주로, 보통, 대개, 빈도부사잖아. 조동사, 비동사 있으면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 있으면 앞에다 쓰고, 비동사 있으니까 여기 뒤에다 썼지. 문자도에는 뭐 동물이나 어떤 물건 있잖아. 사물이 같이 있대. 여덟 개의 한자들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문자도에서 자동사야. 그것들은 효제, 충, 신, 예의, 염, 그리고 치다. 여덟 가지. 그리고 그것들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가치를, 주격관계대명사, 중요했던 가치를. 사람들에게,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했었던 그런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거 한자 여덟 개가 문자도에서. 동물 또는 물건들, 문자도에 있는 동물들 또는 물건들은 단지 장식이 아니다. 괜히 그린 게 아니다. 그것들은 빈도부사 또 종종 상징적이다. 예를 들어서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지. 여기에는 어가 안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 명사지. 그래서 여기 동사 symbolize에 s가 안 붙은 거지. 여기 s 붙으면 안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효의 그림에 있는 잉어들은 상징을 한다. 존경을,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Because of,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owing to, thanks to 다 똑같다고 그랬지?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 덕분에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그 이야기는 goes, 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야.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살았다. 그의 나이가 든 어머니랑. 어느 날 겨울에 그 남자의 어머니는 became ill, 아프게 되었다. 그리고 먹을 수 없었다.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다. 여기 anything을 something으로 바꾸면 안 돼. 부정문에서는 anything 쓰니까. One very cold, 어느 한 굉장히 추운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남자에게. It'd be wonderful. 좋을 것 같구나.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나. 이거 가정법 과거잖아. 8가의 대표 문법,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거를 쓸 때, 가정할 때 나타내잖아. 수학 공식처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여기 어디 갔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이 과거인가? 과거 동사. 그다음에 주절이 if절을, 이거 부사절이잖아? 여기다 써도 되고, 앞쪽에다 써도 되고, 이렇게 뒤쪽에다 써도 돼. 다시 한번.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잖아?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의 과거 could가 온 거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오지? 주절,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will이 아니라 would,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이거를, 이건 가정법이잖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직설법으로 바꾸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야? 지금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가정법으로 지금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어. 먹고 싶다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남자 아들이 갔다 강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또 대표 문법 나왔지?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게 주어잖아.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주어가 길어서 투부정사라서 길어서 뒤로 보내줬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이 투부정사 하는 애, 얘에 대한 따로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해석하는 거야. 주어로. 자, 그러면은 어떤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건데 얘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그가 어떠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얼어붙어 있었잖아. 그지? 얼음을 깨야지 뭐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리고 여기 자, so then 나왔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남자는 너무 실망해서 그는 외쳤다, 하늘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disappointed, 실망한 감정이잖아. 감정의 분사잖아. 감정의 분사는 비교 대상이 지금 사람이니까 PP로 썼지. disappointing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러자 그 얼음이 녹았고, 세 마리의 잉어들이, 잉어는 단수, 복수 똑같다 그랬지? 여기 S 붙으면 안 되지. 세 마리의 잉어들이 갑자기 물 밖으로 나왔다. 그 남자는 갔다, 다시 집으로, 그리고 요리해줬다. 그 물고기를 어머니를 위해. 그러자 그 어머니는 병이 나았다. 그리고 이거 원래 사용식이잖아? 쿡은 사용식을 쓸 때, I요, 사람 오고, D요, 사물 오고. 근데 자리 바뀌면은 전치사 for를 쓰지. 자,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야. 그래서 other 다음에 example s 붙어야 돼. 다른 예시들이 있다. 상징적인 물건. 문자도에 상징적인 물건에 다른 예시들이 있다. 그것들은 대나무다. 한자 충의 그림에 있는 대나무고, 그리고 연꽃이다. 의의 그림에 있는 연꽃이다.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대나무는 유지한다. 초록색을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봄이든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이러한 이유로 대나무는 컴투부정사하면 뭐뭐 하게 되다야. 그래서 상징하게 되었다. 왕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꽃의 경우에 연꽃들은 자랍니다. 진흙투성이의 연못에서. 하지만 여전히 핍니다.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자, 그 연꽃들은 따라서 되었다. 상징이 되었다.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여기서 will은 조동사 will이 아니야. 명사야. 의지. 형사정용법. 싸우려는 의지.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 디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디스파이트. 여기 이건 전치사잖아. 얼도 있잖아. 얼도도 이분도 이런 거 접속사 아니야. 뜻만 똑같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인간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문자도는 훨씬 그 이상이다. 뭐보다? 그림보다. 사람에게. 조선시대의 사람에게 그림보다 훨씬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거 비교급 강조라 그랬지? 위치가 비교급 앞에 쓰였잖아? 비교급 강조는 해석을 훨씬이라고 한다 그랬고, much even still a lot while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고,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야. 그것은 문자도 말하는 거지? 그들에게,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중요한 가치를. 주격관계대 명사지? 크게 영향을 미쳤던 행동과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켰다. 자, 특히 아이들에게 문자도는 공부 도구였다.
그것을 통해서, 문자들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아이들은 배울 수 있었다. 중요성을, 조화의 중요성을,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